2020년 포문을 여는 첫 여행 설계자 SF9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막내가 아닌 리더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저기요, 이빨 보여주세요. 진짜 초심이야. 아니, 형들 먹는 거. 형들을 들었다 놨다 밀당하는 여행 설계자 찬이. 사랑해요. 빨리 우산 시켜주세요, 가서. 형님. 이번 난, 여행에서는 도망. 막내를 맡았다. 엉뚱과 애교를 담당한 인성. 생생 보충, 생생 김치. 와, 거기 냄새, 거기 냄새. 오. 괜찮아요? 안아주세요, 뒤에서. 아, 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하이텐션의 끝은 어디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4차원 다원. 우리가 너무 급했어, 그동안. 초심을 찾자. 2020년 배틀트립 첫 번째 여행지. 역사를 아는 바다의 도시, 울산, 부산입니다. 초심자의 마음으로 여행을 한번 수행해 봅시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네, 초심 더 찾겠습니다. 예! Let's find, 장인님.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초심. 성공형 이러면 안 나? 절대 안 나. 입안에서 소가 춤추는 줄 알아. 진짜로, 너무 맛있어. 새해 첫 다짐, 초심을 다지기 위한 특별한 여행. 잠시 후 공개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알아서 찾아온 스페셜 MC. 이러다가 고정이 될 것 같은 정혁 씨와 함께합니다. 자, 2020년 새해 첫 배틀트랩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진짜 오늘 명절 느낌이 좀 나네요. 진짜. 그렇죠. 아, 조카들이 네. 많이 왔어요. 부쩍부쩍한 거, 그런 네. 분위기. 아까 살짝 하이라이트를 우리가 봤는데 셋은 봤는데 노은 씨가 안 보이던데. 아, 저는 이제 아쉽게도 이제 다 같이 여행은 못 갔지만 못 갔어요? 네, 네. 이제 제가 또 배틀트립을 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아, 혼자 갔다 왔어요. 배틀만도 경험자로서 예. 이제 저희 멤버들이 잘 다녀왔는지 아, 감시하러 오신 거예요? 감시라기보다는 이제 뭐 걱정도 되기도 하고 과한 리액션을 홍군형도 내고 네, 담당하러 왔어요. 아, 본인이 과한 리액션을? 네, 과한 리액션. 아. 재미가 없어 보여도 예. 재미있게 보이게끔. 아. 네, 네. 오늘 SF9 오랜만에 봐서도 너무 기쁘지만 네. 부산, 울산으로 지금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아, 네. 보니까 찬희 씨가 여행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찬희 씨가 2000년생이에요. 아. 사실 왠지 이제 나이가 어리면 여행 경험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찬희 씨 어떻습니까? 여행 경험이? 여행 경험이 없지만 없어요? 예. 그래, 네. 아, 저 여행 설계자로 원래 여행 경험 좀 많은 분들이 짜는데 그래도 제가 20살이니까 형들을 제가 한번 이끌어 보겠다는 형들에게 저도 이제 어른이다 예.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덜트군요. 계획을 짜봤습니다. 아니 근데 뭐 동선이나 이런 건 괜찮았나요? 찬희 씨가 짠 일정이? 네. 저희가 컨셉이 초심 찾기 여행. 아, 맞아. 아까 초심 써 있었어. 그죠? 네. 1호지만 찾아 다니다 보니까 이게 우와 네. 재밌겠다. 그 약간 원조. 원조지. 아~ 정말 뭐 왔다 갔다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동선이. 실제로 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살짝 무리가 됐었던. 잠깐만. 운전해서 내려갔다고요? 운전해서 직접 갔습니다. 네. 바로 갔어요? 야, 이거 찐 여행이다. 야, 야. 어쩔 수 없이 네. 이렇게 좀 뒤죽박죽 되긴 했는데 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이해해 드릴게요. 울산, 부산이라고 하면 일단 맛집들이 진짜 많거든요. 먹는 거 좀 어마어마한 것들 나옵니까? 아, 어마어마한 거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 울산, 부산하면 뭐였죠? 전 부산하면 국밥. 생각하시기에 국밥, 예. 뭐 밀면. 예. 비빔당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되게 유명하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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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상 외로 되게 특별한 음식이 부산 울산에서 1호점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부산이 1호점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유명한 그죠. 집이 굉장히 많아요.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 거. 오! 드디어 저희 SF9이 배틀트립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거예요. 바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오우,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오우, 뭐예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여기는 누구죠? 안녕하세요. SF9이에요. 여러분, 뭐 하고 있었어요? 저희 여행 가려고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죠. 저희가 여행하는 게
2020년의 첫 여행, 첫 방송이 되는 거예요. 와, 아, 그렇죠. 10년 첫 방송. 스타트를 좀 잘 끊어주셔야 됩니다. 아, 뭔가 새해에 정말 큰 다짐을 하기 위한 아, 그죠. 의미가 크잖아요. 올해는 운동을 하겠다, 뭐 올해는 뭐 금연, 뭐 금주, 뭐 여러 가지 뭐 계획을 세우잖아요. 각자만의 목표가 있죠. 이제 저희가 또 4년 차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어느 4년 차. 그동안에 우리가 초심을 살짝은 좀 이렇게 잃지 않았나. 다 잃었죠, 멤버. 아, 그죠. 다 잃었죠, 멤버. 아, 그죠. 저는 아직도 첫 데뷔 때, 지상파 첫 데뷔 때. 야, 데뷔 때. 빨리 뜨는 곳이. 와, 대박. 여기서 해가. 아~ 초심이니까 의미 있게 1호점이나 정말 오래된 노포 있잖아요. 뭐 30년, 50년. 노포들은 초심을 잃지 않아. 야, 이건 뭐야. 끝났다. 명인분한테 가르침, 배움을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현지요? 어? 신경 많이 썼는데? 이거 어떻게 한 거지? CG요? 이거? 우와, 뭐 CG 거야? CG예요? 진짜 정신들네. 아, 저거 어떻게 붙였어요, 저거? 새로운 기법인데?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출발합니다. 와, 울산 감자 고트. 나는 되게 또 울산을 여행하는 건 처음이라서. 야, 이거 진짜 여행이야. 운전해서 가는 거. 리얼 여행이겠다. 저때 생각나네요. 4시간 반 정도 걸려요. 4시간 43분이면 거의 5시간인데요? 거의 진짜 힘들었겠다. 도착했어요. 드디어 간절고 도착. 5시간 운전해서 하는데 4초 나갔네요. 서울에서 울산까지. 고생했어요. 예. 아니 차에서 노래도 좀 부르고 좀 분량을 좀 확보하시지. 아니, 자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출발하면 무조건 걸었다가. 고생 많으셨네. 진짜 4초 나왔네. 찬희 씨. 예. 찬희 씨가 그거잖아요. 설계자. 예. 근데 여기 왜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시간에. 아니 이제 곧 있으면 해가 뜹니다. 지금 몇 시죠, 여러분? 오늘 6시 39분. 오케이, 여기가 7시 8분쯤에 해가 뜹니다. 아, 이제 한 30분, 20분 정도가 남았는데 내가 그럼 형 우리 이런 거 한번 해야지. 여행 왔으니까 내가 초심 여행 시작 이런 거 한번 해야죠. 아, 출발 이런 거. 그런 거 제 스타일 아니에요. 아, 이런 거 한번 해야지. 의뢰스럽게. 오늘 초심, 뭐야 초심 잠깐 이런 거야? 초심 살리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귀엽게 해야 돼요. 네. 안 귀여우면 다시 할 거야. 네네. 자. 오늘은 리더니까. 리더니까 완전 찼네. 찼네. 초심 여행 출발! 아, 안 했어. 아니, 야, 너가 춤 내가 발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초심 여행 출발! 재밌을 것 같다. 아, 근데 전 추워요. 아, 근데 나도 추워요. 아, 왜 추운데 데려왔어요? 추워. 간절 고트! 이거 보세요. 멀어서 있어요. 간절 옥저 조반도. 간절 곳이 한반도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고. 와. 진짜 해돋이 명소 중에 명소예요, 여기. 간절 곳이요? 네. 오. 큰 높이가 저거 있잖아요. 소망 곳이. 아, 보이구나. 여러분, 여기가 간절 곳. 간절 곳. 밤바다. 우! 다시 해봐. 우! 근데 원래 보통 일출보러 정동진에도 많이 가지 않아요? 네, 내가 좀 더 빨리 떠나요? 네, 정동진보다 5분 빠르고 이곳보다는 1분이 더 빠르다고 그래갖고 네. 그래서 간절곳에서 이제 해가 떠야 한반도에 이제 새벽에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길래 저희가 또 찾아갔습니다. 지식투자. 아, 멋있다. 의미가 있네요. 간절곳에 해가 떠야 한반도에 새벽이 온다. 자, 여러분. 네. 지금 입고 있는 이 후드티가 뭔지 아시죠? 아, 뭔지는 알죠. 어, 커플티! 상당히 부끄러워요, 저. 초심을 잘 새기기 위해서 색깔 후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빠밤! 이게 저희가 데뷔 초 때 단체복으로 입었어요. 너무 좋다. 아마 이거를 입고 가면은 초심을 새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아, 팬들은 진짜 좋아하겠다. 아, 네, 맞아요. 좋아해 주셨어요.
출근길 할 때 막 입었잖아요. 뭐 다른데 혼자? 혼자 못 낸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혼자 네. 멋을 좀 내봤어요. 하나 둘 셋 빰! 뭐야? 이렇게 엉성한, 뭐 이렇게 엉성이야?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오는 길에 붙인 거 아니에요? 저 이거 붙이는 거 한 시간 걸렸어요. 한 시간 동안 진짜 붙인 거야? 직접 붙인 진짜로? 네. 저 진짜 한 시간 동안 이게 안 붙어가지고. 여러분 조심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뭐요? 너도. 안 봐요. 너도? 아니 뭔길래. 빰! 와! 빰! 와! 그 세 개 한 번에 껴요. 어우 많이 준비했네요. 내가 보기에 찬이가 여러 개를 초심 다 붙이려고 했는데 본인 것만 한 시간 걸려가지고 급하게 저걸로 머리띠를 바꾼 거 같아요. 어떻게 하셨지? 찬이 씨 초심도 조심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떨어졌나 그래. 조심 될 뻔했는데 다행히 붙었네 위에. 어때요? 그래 진짜 이래야 약간 초심 여행 같잖아. 이거 오늘 끼고 여행하는 건 아니죠? 오늘 하루 종일 하고 다녀요. 아... 이거는 떼면은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라 생각하고. 맞아요. 자 오늘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오케이. 어? 잠깐만 근데 해 뜬 거 아니야? 그치. 야 여명이 온다. 오오. 무슨 발단 건데. 다 뜬 거 아니에요? 뜬 거 아니에요? 몇 시야? 7시 1분. 와우. 어 7분 남았네. 얼마 안 남았네. 기다림의 미학이야. 곧 있었는데? 오 그니까. 오 3분 남았어. 이 정도면 해가 중천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점점 더 추워지는 것 같은데? 야 우리 초심 우리 잠깐 몇 시예요? 날이 조금 흐렸나 보다. 구름이 좀 있었나? 와! 아 몇 시예요? 빨리 봐봐요 제발. 구름에 가려서 안 보였네. 아~ 저희가 아~ 못 봐가지고 계속 기다렸는데. 아니 누가 봐도 저게 훤한데 벌써 떴지. 못 봤네. 예. 여러분 저희가 결국 해 뜨는 걸 보지 못했지만 아이고야. 그래도 저 나름 의미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네.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조심 잃지 맙시다. 와 드론이다. 안녕. 아, 네, 네, 잡아, 잡아. 저거 타고 가자. 안녕. 잘 가라. 너 가는 김에 해 좀 데려와라. 가는 김에 해 데려와라 해. 아 근데 너무 안타깝다. 저것 때문에 4시간 40분 이상 지금 맞아요. 운전해서 갔는데. 다원이 형이 먹을 걸 좋아하니까 1초를 본 다음에 바로 먹을 걸 찾아봐야 돼요. 어, 완전 여기는 쌤. 어디예요? 저희 숙소요. 야, 우리 저거, 야, 우리 벽지 좀 바꾸자, 저거. 벽지가 되게 고급스럽네요. 야, 벽지 좀 바꾸자. 저 벽지. 나 솔직히 우리 외할머니 집인 줄 알았어. 나도 할머니 댁. 원양불고기가 울산의 향토 음식이래요. 울산이 언양불고기 진짜 원조지. 울산 울죽은 언양읍. 언양이라는 말 자체가 언제나 양지 바른 땅. 아, 언양. 국민말이네요? 네. 고기를 얇게 썰어서 양념을 해서 만든 거라는데. 언양, 언양. 언양. 아, 근데 냄새가 벌써 난다, 조금씩. 그래, 이게 괜히 내가 오자 한 게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불고기가 우리나라에 세 종류가 있잖아요. 서울식.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고기 하는 거 국물 자작한 거. 어, 네네. 방향식이 이제 얇게 이렇게 점여가지고 근데 살짝 양념해서 구워 먹는 거. 그래서 저희가 오늘 먹을 건 언양식. 그죠. 언양식은 숙성을 해서 진짜 한 2, 3일 정도 숙성한 다음에. 와, 거기 회색, 회색, 회색. 온다, 온다. 와. 오. 6.5분입니다. 우와! 와! 아, 이게 언양식이구나. 알았지? 이게 언양식은 뭐 특별한 특이점이 따로 있어요? 언양 불고기는 소 한 마리를 다 잡힌다고 보면 돌고리 부위별로 다 이렇게 썰어. 아, 진짜요? 다 들어가네요. 믹서로 돼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또 떡갈비가 빈대 떡같이 그렇게 해서 떡갈비가 일명 떡갈비라 하기도 합니다. 아 정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수창이 딱 배워가지고 처음에 그냥 먹어야 돼요. 그냥 안 찍고? 이제 다원이 형이 약간 좀 미식가 같아요. 고기도 잘 굽고. 오 진짜 맛있다. 나 이런 식으로 약간 처음 먹어보는 거야. 근데 이거 육즙이 진짜 많이 나온다. 약간 진짜 고기처럼. 약간 이게 우리가 흔히 먹던 그 서울식 불고기랑 약간 식감이
난 이게 좀 더 쫀득쫀득한 것 같아. 잘게 달기 많은 부위들이 이렇게 혼합해서 하다 보니까 얇게 하면 육즙이 나간대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모아서 떡갈비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좀 더 육즙도 가려지고 그리고 저게 숯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잘 드신다, 근데. 잘 구울 것 같아. 와, 파채랑 딱 해가지고. 아, 근데 어영 부르기 진짜 성성. 맛있지 않아요?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었어요. 네. 하나, 너네, 우리. 한 조각 남았다. 아, 이쪽으로 사이가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남은 고기 하나로 몇 번이나 양보를 하는 건가요? 언제쯤 제가 먹겠습니다. 따뜻한 거 먹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앵콜 한번 해야 돼. 아, 진짜 소식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그래, 한 판 더 가야 돼. 한 판 더 가야 돼, 저쪽. 아, 좋지.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 와, 너무 맛있어. 아까보다 맛있어. 여기서 진짜 소 한 마리 다 먹겠다. 그치, 그치. 와. 그냥 진짜 소를. 아. 맛있게 먹었어? 아, 초심 찾았어요. 초심을 찾아가는 것 같구만. 울산에, 여러분, 옹기 마을이 있대요. 장인분들이 모여서 마을을 만든 거라고 하는데, 체험도 할 수 있고, 장인분들이 직접 만드는 것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저런 거 배우면 너무 좋지, 여행 가서. 옹기 마을 너무 좋아. 우와, 와, 이거 체험하는 것도 색다르다. 1950년대부터 있었대요. 유형문화재 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작업하는 공간이 있대요. 와, 그럼 다 장인분들이 모여있는 거네. 그죠. 오, 이거 봐. 여기서 형이 딱 좋아하는 사진 찍으면 와. 좋겠다. 저기서 웃으라고 딱 다 웃고 있네요. 여기서 안 웃으면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얘네들도 웃고 있으니까 우리도 활짝 웃으면서. 스마일. 이제 스마일. 하나, 둘, 셋. 웃어야 행복한 겁니다. 웃어서 행복한 거죠. 야, 뭐야, 되게 넓다. 공기도 좋고, 온기도 좋고. Let's find the time. 근데 애들 같이 가도 되게 좋아하겠다. 우리 이제 슬슬 보이는 것 같아요. 보면, 와, 여기다. 옹기고 조예.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호 옹기장. 허진규 선생님인데. 와,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드디어 만났다. 잘생긴 이 청각대로 오셨네요. 혹시 허진규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맞아, 진짜 좋으셨어. 인상이 진짜 좋으셨어. 그러네. 선생님 보고 싶다. 선생님 보고 싶다. 아우. 새로운 곳을. 여기 사진까지. 미남이시다. 살인미소. 살인미소?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젊으시고 되게 멋있으셔서. 이렇게 젊은 옹기 장인도 있어요. 선생님, 그럼 이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또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조금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니까 15살? 혹시 여러분들 아이돌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찬이는? 네, 저 연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일찍 시작했죠. 보통 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우리가 뼈가 굳어지기 이전에 작업을 배워야 잘한다고 그래서 직접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배웠어요, 이제. 그때부터 트레이닝을 하셨군요. 그렇죠. 이 옹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혹시? 알려주세요. 흙을 우리가 산과 들에 있는 흙을 먼저 채취를 해왔어. 흙을 물 주고 해서 반죽을 많이 했어. 진짜? 이게? 흙으로 이제 이렇게 성형을 해요. 이런 과정은 몰랐는데. 성형을 하면 우리가 한 개만 만들어서 구울 수는 없어요. 가마가 크기 때문에 약 뭐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만들고 이제 유약 바르고 표면을 깨끗하게 해주는 우리가 또 황토 유약을 발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마까지 가려면 거의 약 한 달 정도. 300개? 우리가 모르는 과정이 굉장히 많네요. 아, 저 땀 흘리시는 거. 가마에 들어가서 열흘간 불 떼고 식히고 하면 약 40일 만에 나와요. 이게 정말 전문 기술이 필요한 말로.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작업. 네. 와, 작은 옹기 하나도 허투루 보면 안 돼요. 네. 저 과정을 다 거쳐서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보실래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이게 흙 가래라고 하죠. 어깨, 어깨 올려서 이렇게 쌓아가는 방식이에요, 옹기는. 오, 신기하다. 그렇죠?
이 정도 크기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네. 걸려요? 한 30분? 30분? 네. 네. 30분밖에 안 걸려요. 금방? 금방 만들어요. 저 상품 얼마 안 걸리네요. 이렇게 전통 옹기 작업은 차례차례 보시면 테크닉이 있어요. 뚝딱인데요? 아, 저 가래떡이 엄청 당해 들어가네요. 그거 뭐예요? 우리 항아리, 전통 항아리 작업은 수레와 도개라고 하는데 소나무예요. 아. 이걸로 두들겨서 우와. 네. 네. 소리 난다. 소리 좋다. 소리가 울려. 네, 울리죠? 종소리처럼 나는 거네. 그러니까요. 또 깨끗하게 두들겨서 이렇게. 소리가 30분 만에 만든다고요? 이렇게 우선 표면 정리를 깨끗하게 해놓고. 오오오. 우와. 오. 뭐야? 오오오. 우와. 우와. 이럴 때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발은 움직여야 되고 손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기술을 익히는 게 오래 걸려, 시간에. 혹시 여기 문양을 한번 넣어보실 분? 문양이 손맛 좋으니까. 해보실래요? 제가 한번. 원래 내가 이 자리는 원래 선생 자리는 잘 안 넣어줘, 아마. 잘생겼기 때문에 특별히. 잘생기소 선생님. 자, 발로 돌려. 이렇게 돌리는 거. 자동이 아니네요. 네. 저것만 해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이게 수동이었어? 네, 수동. 선생님 되게 자동처럼 하셔가지고. 역시 장인은. 아, 저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죠, 무거웠는데. 네. 이게 뭐냐, 왜 이렇게 흔들어지냐 하면 발 돌릴 때 손은 움직이면 안 돼. 아, 손은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발 돌릴 때 손은 가만히 있으면. 손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손이 이렇게 다 거슬러. 그... 또 알려주실 때 스파르타 식으로. 그렇죠. 네. 정말 엉망진창이네요. 네, 이거 못 쓰겠네. 돌리세요. 계속 돌려야 해요. 그죠? 네. 아마 오후에 못 걸으실 거예요. 아마. 예? 저 걸어다녀야 되는데? 그러게. 큰일 났네. 예행 오셔가지고. 그쵸? 이거 진짜 아파. 굴땐 쉬워 보였는데 엄청 어렵더라고. 주둥이도 한번 해보실래요, 다시? 네. 저렇게 엉성하시다. 와, 선생님 이거 발이 너무 아픈데. 아이고! 발이 너무 아픈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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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세요? 기다려! 윤성 씨! 기다려! 윤성 씨! 기다려! 윤성 씨! 아, 근데 발이 너무 아파요, 선생님. 아파요? 네. 아이고. 하트 모양. 아니, 꽝손이야. 이거 다시 살릴 수는 있나요? 이게 살린다는 게 굽기 전에는 살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 초심. 네. 네.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아, 여기. 안 돼. 아, 이게 나온다니. 왜? 뭐야? 오!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까워. 얘는 못 쓰잖아요. 이거 부셔야 돼. 형 때문에 이 친구의 생명을 앗아왔어. 그렇지. 아니,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아니, 하긴 어차피 못 쓰잖아. 위에 삐뚤어졌어. 아, 이 조금만 이렇게 틀어져도 못 쓰는 거. 완전 네, 네. 살짝만 틀어져도 못 쓰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와. 네, 눌러봐요. 와, 좋을 것 같아. 느낌이 네. 느낌 좋잖아요. 약간 스트레스 받는 느낌인데. 액체 슬라이더. 그러니까. 액체 도자기. 와, 인형이 재밌나 보다. 와, 인형이 재밌나 보다. 촉감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얘를 다시 헛가리로 뽑아야 되거든. 아. 항아리는 아까 너무 하기 힘들었으니까 네. 작은 물컵이라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 좋아요. 물컵 정도야? 물컵 정도야 만드시겠지? 예. 네. 아니, 이런 컵 만들기 체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체험인 거예요? 네, 저기 미리 전화해서 이제 예약을 하시면은 누구나 이제 체험이 가능하시고 이제 근데 선생님이 이제 개인 시간이 있으세요. 6시. 저녁 네. 6시 이후로는 조금 피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옹기 마을에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교실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 단체로 가시는 건 체험 교실도 추천드리고 또 장인 공방처럼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월요일은 휴무예요? 네. 일주일 하루 이런 정보 충전. 자, 잘 봐요. 네. 이거 제가 딱 한 번만 보여드릴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 이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물을 적당하게 발라야 돼요. 와우, 물을 바르니까 섹시해지네요. 응? 섹시? 그러니까 섹시해지네. 더 섹시하게. 유감이 섹시하게. 더 섹시하게. 와우! 우와! 자, 이제 우리가 물컵을 만든다. 그러면 조금만 구멍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와우! 와, 누르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네. 파고 이렇게 올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컵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와, 알겠다. 자, 이렇게. 됐잖아요? 와! 요거를 똑 되는구나! 실로 여기를 딱 잘라. 그러면 잘렸어, 컵이. 와! 너무 쉽게 만드시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쉬워. 너무 대충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하실 수 있겠죠? 네. 좋아. 만약에 못하면? 못하면? 집에 못 가는 게. 집에 못 가요? 들어올 때 마음대로 들어와도. 싫어하시네요. 아. 완성해야 나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자, 들어오세요, 귀여운 분. 일할 때만큼은 또 이렇게. 네. 자, 일단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지. 흙을 만질 때는. 네. 느낌 너무 좋은데요? 응? 느낌 너무 좋아요. 우와. 얘 올라가. 다들 처음 해보는 거죠? 네. 네. 회전이 너무 빠르세요. 맞는 거예요, 벌써? 벌써 맞는 거 아니에요? 부러웠어요. 벌써 풀리된 거예요? 떼어내야 돼. 저는 그거만 낼게요. 종지. 종지 좋아. 됐다. 꼼수죠, 다원이.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완성했어요, 종지. 겁이다. 이게 뭐지? 그 앞에 두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왜 그랬지? 벌써 맞는 거 아니야? 정답. 앞쪽에 두시고 밑에 쪽에 있는 흙으로 하세요. 이렇게 가만히 두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이러고. 아니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게. 또 잘릴 뻔했다. 우리 사랑과 영혼 한번 할까? 좋아요. 안아주세요. 아, 또 이런 거 만들어야지. 영광이네요. 좋아요. 와. 더 돌려. 더 돌려. 더 돌려. 얘들에서 이 장면이 안 나오면 뭐 전에 나와야지 나와야지. 아, 아련한 톤. 나 안 좋아. 사랑은 별로 안 하고 싶어. 좋아, 진짜 좋아요. 오, 와, 그 드라마의 한 장면 아니에요? 돌리.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이게 만들어주네요. 그렇지. 선생님 진짜 되네요 이게 이렇게. 그렇지. 너무 신기하다. 쉽지. 네. 에, 근데 왜 안 될까? 전 됐어요. 이거 한번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하지. 뭐 애교를 부린다든지 왜요? 뭔가 남자답게 노래 뭔가 노래.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뭔가를 해야 내가 갈 거 아니야. 선생님이 진행을 잘하시네. 불러준다든지 뭔가를 해야 내가 갈 거 아니야. 분량을 뽑아주시네. 사랑해요. 아 웃기려고 또. 아 웃기려고 또. 선생님 한 번만 도와주면 좋겠어. 잘하면서 웃기려고. 이렇게 손 넣고. 여기 엄지 이렇게 대주는 거군요. 긴장하는데 인성이 지금. 긴장하면 입꼬리가 내려가고. 아, 나 입꼬리 내려갔다. 긴장하면 입꼬리가 내려가. 좋아. 우와. 문양을 손으로. 와. 제 거에 문양을 넣었어. 와. 나도 만들었다. 사야가. 나도 됐어. 만들었어. 찬희 씨. 예. 제가 갈까요? 와주세요, 쟤. 좋아. 그냥은 안 되는데. 그냥은 안 되는데. 아보아이던데요. 야. 이게 몇 년째예요, 저거? 저 가슴 건 지금 4년째, 3년째. 사골에게요? 예. 4년째 똑같아요. 야. 야. 애교 담당인 거네. 좋아요. 오. 이거구만, 이거구만. 어떻게 터치만 했는데 이렇게 나오지? 좋아. 그 완성. 느낌. 자, 제가 좀 도와줬지만 충분히 설 수 있는 컵이 만들어진 것 같아. 네. 그치? 네. 와. 자, 이제 하나 완성. 와. 똑딱이 저기 있다. 네, 선생님이 완성하신 건지 제가 완성. 그러네요. 네. 같이 한 거죠, 같이 한 거죠. 여기 작품 공모졌네요. 엄청 많이 넣네. 선생님, 근데 네. 중학교 때부터 네.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40년? 40년? 네. 그러면 그 40년이 진짜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짧은 세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점? 많지, 굉장히. 진짜요? 네. 이유가 왜요? 몸이 너무 아플 때. 아프시대요. 맞아요. 전국에 이제 우리 도예 작업을 하는 분들은 네. 다 이 육체적인 직업병들이 다 있어요. 저희 잠깐 해도 이렇게 힘든데 계속 하시면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선생님 초심을 찾고 싶으실 때 네.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만드셨어요? 아, 저 그때 이 흙을 만져요 항상. 이게 만지면서 얘랑 대화를 하려고 해요. 왜? 우리 흙이 땅이잖아, 땅에 있는. 그렇죠. 이것만큼 초심이 어디 있을까? 우리 태초의 초심은 어디일까? 난 초심이라고 그래서 가장 힘들 때는 그냥 흙을 봐요. 웃는 모습이 정말 좋으시네요. 선생님의 혼이 깃든 우리 네 명의 혼이 깃든 그래서 저희가 저기서 만든 그릇을 네.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부어서 진짜요? 만들어지게 멋있다. 택배로 만들었어. 택배로. 뭐야 이거? 어머 너무 예쁘네. 이거 지금 누가 만든 거죠? 제가 찬이가.
여기 작품 진품을 좀 보고 있는데 진품입니다. 아, 여기 되게 멋있게 문양 번개 모양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가운데 뿔려 있어요. 네, 멋있어요. 여기. 김치는 못 담아요. 아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잘 만든. 자 여러분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와. 오늘은 딱 한 개 남았어요. 뭔디요? 여러분 비 오는 날에는 동네 파전 아니겠습니까? 파전? 야 이제 또 뭐 어디 갑니다.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 부산으로. 부산. 부산으로. 네. 비 오는 날 파전 동네 아니. 파전. 아. 여러분 와우 도착했습니다. 부산 도착. 예. 냄새는 되게 좋은데 되게 고소한 냄새 나는데? 비가 많이 왔구나. 아 맛있겠다. 저거 진짜, 저거 진짜 빗소리가 아니야. 이 집 맛있어요. 진찌잖아요 이렇게. 야 덩덩수. 아 맛있겠다. 저거 진짜. 먹고 싶다. 야 음식 구성이 너무 좋다. 와, 좋다 좋아. 야 여러분 여기 봐봐요. 처음에 장사를 하셨던 시기인 것 같은데 세월이 느껴지는 흔적이 딱 가게에 들어오면 일단 딱 동네 파전도 뭐라 그럴까 향토 음식이라고 봐야죠. 네. 부산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저 진짜 이런 거 좋아해요. 오픈 키친. 진짜 크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인원수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뭐 먹고 싶어요? 저는요 일단 파전은 왔으니까 한 번쯤 먹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먹어봐야지. 4대째 이어온 장인의 손맛. 저 장인 좋아해요. 네. 자 동네 파전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동네 부사가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동네 파전. 파의 부드러움과 해물의 시원함이 한 대 어우러져 찹쌀, 맵쌀, 밀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반죽하여 계란을 저렇게 뿌려요. 처음에 치즈인 줄 알았어요. 건철에 노릇노릇하게 지져낸 파전은 여느 전에서 느끼기 쉬운 느끼함이 거의 없습니다. 쌀이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그죠. 저 집 떡 맛있지 않나요? 저 집 떡이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저건가요? 저건 좀 무작위 진짜 맛있어요. 아니, 우찌지야 저한테 우찌지. 어떤 거예요? 우찌지 이렇게 생긴 거야. 우찌지. 이거 엄청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지금. 좋아하잖아, 다원이가. 이름이 우찌지예요? 우찌지래요. 오늘 우찌지 떡을 먹으면 제대로 좀 찾아요. 그 우찌지랑 동동수로 가겠습니다. 와, 슬프심. 오늘 추우니까 딱 괜찮겠네, 파전 먹으면.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여러분, 메뉴가 나왔습니다. 우와, 이거 우찌지. 우찌지 맞죠? 와, 우찌지가 제일 먼저 나왔네. 와, 근데 되게 이쁘게 돼 있다. 대추랑 이거 보면은 풀이랑 같이 있어요. 먹으면은 저절로 웃음이 나와서 우찌진가요? 그런가? 웃는다. 우찌지!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 아니야, 진짜 맛있어. 오와. 맛있지? 진짜 맛있지? 떡을 굽는다, 지진다 해서 지지. 그래서 예쁜 거, 좋은 것을 의미하는 웃을 붙여서 우찌지가 됐습니다. 우찌지. 여러분. 와. 와우. 드디어 그분. 와. 와. 정말 파전. 저 위에 하얀색은 치즈 아닙니다. 계란이에요. 와. 여러분 냄새 한번 맡아봐요. 와. 냄새가 육회공이 다 있어요 냄새 안에. 야, 찬이야. 그치. 찬이 이제 먹어도 되는구나. 네. 저 오늘 대리 불렀습니다, 여러분. 대리. 감독님께서 직접 해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최고. 감독님, 웃기지. 오, 예스. 너무 맛있어요. 오케이, 맛있게 먹읍시다. 한번 먹어볼까? 맛있을까? 먹읍시다, 여러분, 우리. 뜨끈뜨끈한. 파가. 와. 파가 통으로 입고. 와, 이거 파 먹어. 저 파. 파가 진짜. 두껍잖아요. 네. 동네 파전에 이 파는. 단맛이 나요. 네, 달아요. 단맛이 좀 강해요. 네. 신선한 파들이 좀 그러더라고요. 막 그렇죠. 쓰거나 맵거나 그러지 않고. 먹고 맛평가 좀 해주세요.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어때? 국수 같아. 진짜 국수 같다, 저렇게 보니까.